손길이라고 생각합니다. 삶이라고 생각됩니다. 위로? 위로. 유서 한 장만 남긴 채 절벽 끝으로 사라져버린 한 소녀. 삶의 절망 끝에서 그 사건을 추적하게 되는 형사. 그리고 그들에게 무언의 손을 내미는 목격자. 형사 김현수가 남들과 좀 다른 시선으로 이 사건을 보면서 소녀에게 남겨졌던 비밀을 파헤쳐가는 이야기입니다. 자살인데 사체를 못 찾았다고요? 유서도 있고 몇 가지 정황이 있어. 남들이 보기에는 이 사건이 다 끝났다고 생각하지만 누군가 그걸 정성스럽게 들여다보면 다르게 볼 수 있다. 왜 그런 선택을 했는지를 더 들여다보게 되는. 현수에게는 이 사건이 자기 자신을 들여다보고 좀 더 주체적인 선택을 하게 되는 그런 성장의 계기가 되는 거죠. 현수는 영화에서 처음 등장할 때부터 굉장히 피폐하고 초췌해져 있어야 됐어요. 그래서 그런 컨디션을 좀 제 스스로도 유지를 해야 됐어서 그런 컨디션을 만들려고 신경을 좀 썼었죠. 아름다움만 있는 게 아니고 중후함도 있고 또 외로움도 있고 여러 가지 감정들이 얼굴에 담겨 있어서 문득문득 보이는 연약함과 약간 슬픈 인상이 저는 더 좋았거든요. 그래서 현수와 김 선배님이 연결이 되었었던 것 같아요. 순천댁은 목소리를 잃은 섬 주민이에요. 그 학생 팔다쳤을 때 보건소에 대응했죠. 대사를 다 빼고 제가 온전하게 감정을 잘 전달할 수 있을지. 그 어떤 작품에서보다 가장 배우로서 좋은 얼굴을 이번 작품에서 목격을 한 것 같다는 생각을 했어요. 굉장히 고민을 많이 하시고 어려운 역할이었는데 선배님이 짐을 많이 덜어주신 것 같아요. 세진이는 상처를 안고 그걸 숨기고 혼자만 가지고 있는 그런 마음 여린 캐릭터입니다. 그래서 감독님이랑 많은 얘기도 나눴고 쉽지 않고 또 굉장히 강렬하기도 하면서 이미지적으로 굉장히 오래 남는 그런 역할인데 세진 역할에 맞는 진짜 비슷한 또래였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하고 다른 사람들과 있을 때는 되게 환하게 웃지만 혼자 있을 때는 약간 서늘한 표정을 짓는 그런 아이일 거라고 생각했는데 정말 딱 노정희 배우가 그렇게 했고 아, 이 차이가 되게 재미있다. 다 외로운 사람들이에요. 이 이야기의 인물들이 그런 외로움을 보살피는 힘 그런 걸 어른들이 좀 많이 느끼실 수 있었으면 좋겠다. 그냥 이렇게 시간 흘러가는 대로 영화를 보다 따라가다 보니까 아 누군가가 내 어깨를 토닥토닥 해주는 것 같고 위로를 받고 많은 생각을 할 수 있는 그런 작품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무 상관없는 사람의 삶도 나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고 그 사람한테서 힘을 받아서 나도 내일을 살 수 있는 그 힘을 얻는 이야기를 그렸던 것 같아요. 모두들 건강 잘 챙기시고 내가 죽던 날도 꼭 함께 봐주세요. 여러분들 마음도 조금 가벼워져서 많이들 만나뵀으면 좋겠습니다.돌이킬 수 없는 일들에서 자유로워지기를 바랬습니다. 해지는 풍경 말고는 아무런 아쉬움이 없습니다. 부디 파도 사이로 사라져서 돌아오지 않길 바랍니다. 수사 종결 보고서 하나 해라. 자살인데 사체를 못 찾았다고요? 원래 순은 양반인데 말을 못하게 되고 나서 성질이 그래 됐어. 근데 그 학생이 여기 섬의 다른 분들하고는 왕래가 거의 없었대요. 그 애가 갑자기 그렇게 된 이유를 찾고 있는데. 아 싫다고! 왜 자꾸 나가라 그러는데! 난 지금이 좋다고! 죽으려고 그랬던 게 아니라 어떻게든 살아보려고 그랬다고. 해지는 풍경 말고는 아무런 아쉬움이 없습니다.